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어문문화학과 18학번 양은선, 19학번 남유진, 최지민입니다. 성신여대 중문과는 중국어 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감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는 오늘 중문과, 진취중문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문과를 개표하는 키워드 5가지를 선정해왔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학과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문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들 탄탄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희는 초급 중국어, 초급 중국어 회화부터 시작해서 중급, 고급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면서 독해 회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민씨, 근데 중문과라고 하면 중국어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정말로 중문과는 중국어 위주의 수업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NO입니다. 저희 학과명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학, 문학처럼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배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문과를 대표하는 행사입니다. 중문과는 아무래도 중국어를 활용한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 과에는 개강총회, MT, OT 등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행사를 고르자면 바로 말하기 대회와 언어연극제입니다. 말하기 대회는 매년 1학기에 개최되는 행사로 지정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지정 주제를 선택한 후에는 담당 교수님들의 개별 발음 지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발음 지도를 받으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원어연극제는 학생들이 직접 중국어 대본을 번역하고 연출자, 기획자 등의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의 연극 무대를 완성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동기들이 모여서 하는 첫 공식 행사인 만큼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진로 취업 콘서트입니다. 예비 신입생 분들 중에는 막연히 중국어가 좋아서 혹은 중국어를 잘해서 중문과에 오려는 학생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분명 찾아올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거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신입생 때, 너무 라떼는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제가 신입생 때 딱 첫 학기 방학하고 나서 주변에서 동기들이 공모전 준비나 대외활동 준비 그런 거 하던데 저는 막상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우울하긴 했는데 이 진로 취업 콘서트를 통해서 제가 직업을 찾게 됐어요. 두 분 혹시 진로 취업 콘서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진로 취업 콘서트는 현재 졸업하신 선배님 분들께서 오셔서 현재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매년 진로 취업 콘서트 다 참석을 했었는데 항공승무원, 통번역사, 프리랜서, 영화 PD 등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선배분들께서 오셔서 강연을 해주신 덕분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키워드는 대내외 교류활동입니다. 언어는 역시 말을 많이 해봐야 실력이 향상되니 교류활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해서 교내에서도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대표적으로는 튜터링과 성신 버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튜터링 활동이란 외국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에게 모국어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언어 교환이 되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성신 버디라는 프로그램은 외국인 신입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나는 외국인 학생과 교류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중문과는 이런 대내적 교류 외에도 다양한 중국 학교와 교환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중국 본토에서 꼭 한번 생생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혹은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학생분들은 꼭 한번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친절한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회입니다. 우선 저희 중문과 교수님들은 진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진짜 대박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진짜 천사이신 교수님 분들만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학생회도 진짜 중국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두 분도 학생이시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중문과 제31대 학생의 부학생회장직을 맡고 있고 저는 2학년 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회 친구들이 진짜 똑부러지더라고요. 지금 또 중문과 인스타그램 개설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역시 저희 중문과가 이렇게 진국입니다, 정말. 네,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저희 중문과는 항상 중국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진정한 진취 중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기다릴게요. 2, 1, 3, 짜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